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그린리소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만 듣고서는 뭔가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설비에 적용이 되는 초고밀도 특수 코팅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코팅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식각 공정이란 화학작용을 통해서 반도체 웨이퍼 중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출력의 플라즈마와 고농도의 식각가스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들이 웨이퍼뿐 아니라 챔버 내부의 부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품의 내구성에 손상이 가고 또 파티클이라고 하죠. 미세 오염 입자가 발생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코팅 기술이라고 해요. 특히나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식각 공정의 플라즈마 강도와 또 식각 가스의 농도가 더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품 손상이나 파티클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 코팅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제어가 잘안 되고 특수 코팅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10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자, 그린리소스는 이 특수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거고요. 특히 회사의 경쟁력은 초고밀도 PVD 코팅에 있습니다. PVD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고온에서 물질을 기체 상태로 변환시킨 뒤에 저온에서 다시 고체로 증착시키는 공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코팅 물질을 가스 상태로 변환을 시키고요. 저온에서 코팅하고자 하는 소재 위에다가 방막 형태로 응축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코팅을 까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PVD 코팅은 기존의 코팅 방식에 비해서 코팅면의 균일도와 강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와 장비 내 모든 부품에 다 PVD 코팅을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가스가 직접 분사되는 곳과 또 가스를 대면하는 곳에는 이런 초고밀도 PVD 코팅을 적용하는 게 필수가 됐대요. 자, 그린리소스는 현재 이 PVD 코팅과 관련된 양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고요. 경쟁 업체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완전히 초기 단계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린리소스의 초고밀도 특수 코팅 기술은요, 5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또 지금 고객사 대상으로 한 양산 테스트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네, 앞으로 좀 대규모의 매출을 또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사업 초기에 희토류 관련한 소재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13년에 일본에서 독점을 하고 있던 코팅 소재를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코팅 소재 자체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팅 장비의 설계와 디자인도 가능하고 또 초고밀도 코팅 기술까지도 다 보유한 그래서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게또이 회사의 강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경쟁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제조사와 식각 장비 기업 대상으로 고객사를 앞으로 더더 확장해 나가겠다는 목표인 거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는 PVD 증착 기술을 기반으로 초전도 선재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해요. 초전도 선재는 뭐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 손실이 없이 대용량의 전류를 보낼 수 있는 고효율의 전기 에너지 소재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전력기기나 핵융합발전, 의료기기, 자기부상 열차 등등에 적용이 될수 있고 실제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 뭐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구현했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아무튼 그린리소스가 PVD 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초전도 선재 양산용 증착 장비를 개발했다고 하고요. 2021년 말에는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따냈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이 또 잡히고 있는 그런 신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확실하게 초고밀도 특수 코팅의 매출 비중이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회사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23년 상반기에는 반도체 업황 둔화로 인해서 약간 주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최근 3개년에 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이게 마진이 좀 높은, 수익성이 높은 특수 코팅 매출의 비중이 증가해준 덕분에 이 수익성이 향상이 될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되고 또 선단 공정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 이 특수 코팅에 대한 수요도 동반해서 증가할 테니까 그때 좀 실적이 껑충 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공모가 산정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반도체 식각 장비용 부품에 대한 특수 코팅 및 관련 전 공정에 사용이 되는 소모성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 꼽았고요. 뭐 TCK, 하나 머티리얼즈, 코미코를 포함해서 총 7개 되는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PER을 계산하니까 13.80배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근데 그린리소스는 현재 적자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4년과 25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논리인 거죠. 그렇게 산출이 된 주당 평가가액이 17,545원이거든요. 근데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면서 17,000원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할인이 없이 진행이 되는 지금 공모인 거죠. 네. 공모주라는 게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공개가 되면서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 대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거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바로 보시죠. 경쟁률은 753.19 대 1을 기록을 합니다. 1890개 기관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참여 건수로 봤을 때 한선 엔지니어링보다는 낮고 스톰테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다였고요.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100%였고 17,000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건수 기준 90.85%. 그러니까 참여한 기관의 약 91%가 17,000원 이상을 써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공모가는 상단을 21% 초과한 17,000원에 확정이 된 겁니다. 21%나 초과했다. 약간 조금 오버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4.60%, 수량 기준으로는 5.40%를 기록을 합니다. 낮죠? 요즘 확약까지 높은 게잘안 나오네요. 아무튼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는 뭐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모 개요 다시 체크를 해보죠. 공모가가 17,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279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1,391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하고요. 청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 환불까지는 이틀이 걸리고, 상장은 24일, 한선 엔지니어링과 동시 상장 예정입니다. NH 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자, 신주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는 1.22%를 배정을 했는데, 요거는 수요 조사를 하고 배정을 한것 같습니다. 1인당 배정 금액은 약 895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다 소화될 것 같아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4.27%, 조금 있는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14.48%가 존재합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들의 비중이 11.19%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금액으로 다 계산을 하면 약 477억 원 정도. 약간은 조금 애매한 덩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 단가를 좀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전환 상환 우선주의 전환 가액이나 발행 가액 이런 게안 쓰여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공모가보다는 훨씬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존재가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최종 확약이 적용되기 전에 유통시총이 400억 원대였던 최근의 종목들을 쭉 보시면요. 퀄리타스 반도체부터 유진 테크놀로지와 메가터치까지 쭉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 리소스도 기대치는 적당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한선 엔지니어링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당연하죠.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니까요.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 기준으로 PER을 비교를 해보면, 뭐, 그린 리소스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코팅이나 세정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가장 사업 내용이 유사한 코미코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코미코는 PER이 20.18배 정도예요.
그린리 소스가 이미 두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주가를 계산을 할때 24년 추정치를 현가화한 값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약 16,990원이 나오거든요. 여전히 공모가인 17,000원보다는 조금 아래인 거죠. 결국에 이 공모가에는 미래 기대치가 꾹꾹 막 눌러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24년 추정 순이익을 할인이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22,260원, 공모가보다 31% 정도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되고요. 요거를 참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공모주로서의 구조나 뭐 사이즈나 가격 메리트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냥 회사의 기본 틀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세화 공정으로 인한 특수 코팅 수요 증가, 요런 거. 그리고 국내 유일 초고밀도 PVD 코팅 기술을 보유했다는 요 경쟁력 자체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모주로 접근을 할 때, 한선 엔지니어링과 동시 상장이라는 거, 이미 미래 기대치가 담긴 공모가인데 거기다가 상단에 또 초과해버리는 바람에 할인이 거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 시장 상황이 과연 이런 미래 추정치를 쳐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좀 주관사며 발행사며 욕심 좀 내려놓고 보수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올려도 너네들 다 참여하니까 그냥 우리는 밀어붙인다 이런 마음가짐 말고요. 네,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에 비하면 조금 덩치가 있습니다. 유통가는 금액이 약 477억 원, 한선 엔지니어링은 200억 원대였고요. 그래서 공모가 자체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한선 엔지니어링은 7,000원, 그린리소스는 17,000원이기 때문에 수급이 붙기에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경쟁률이 한선이 너무 높다면 이제 다른 선택지도 좀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우선은 한선 쪽으로 비례를 투입하고 그린리소스는 균등 또는 균등에서 조금 더 참여를 해본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한도 체크를 할게요. 균등 물량은 20만 5천 주가 되겠고요. 100% 등급 기준 13,6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니까 증거금으로는 약 1억 1,560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8만 5천 원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NH에서 최근에 주관을 했던 공모주로는 메가터치와 유진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메가터치는 참여 건수가 16만 5,223건에 그쳤던 반면에 유진테크놀로지에는 29만 5,184건이나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메가터치는 주당 단가가 4,800원으로 너무 저렴하기도 했고 또 동시상장 이슈도 있어서 참여도가 좀 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리소스도 동시상장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조금 낮을 수는 있겠고요. 그래도 단가가 17,000원이라 균등 참여도가 꽤 높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만 건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은 1.03주, 뭐한주 또는 매우 낮은 확률의 두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린리소스는 요 정도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온이 완전히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패딩을 꺼내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